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가수 김광석, 이 세 글자만으로도 아련한 분들 많으시죠? 그런데요, 김광석 씨의 고향 대구에 김광석을 추억하는 버스 한 대가 달리고 있어서 화제입니다. 연일 매진이어서 타기도 힘들다는데,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그 버스에 함께 좀 타볼까 합니다. 예, 자, 김광석 버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. 같이 올라타 보시죠. 안녕하세요. 김광석 버스에 타신 걸 환영합니다. 가수 김광석의 노래와 공연은 인생의 비상구와 같았다고 합니다. 이 시간 김광석 버스가 여러분의 비상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실 테죠? 제가 김광석입니다. 공연의 DJ를 맡은 이창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창원 DJ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진짜로 버스 문 열고 이 김광석 버스 타면 이렇게 지금 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? 예,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. 그래. 뭐 그런 느낌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제가 DJ 누굽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? 이야기들이 많죠. 김광석과 관련된 음악, 그의 이야기 이런 네.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주시고 뭐, 네네네. 또 뭐 신청곡도 받으세요? 네, 신청곡도 받고 그들의 이야기도 함께 공유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한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. 1시간이나 버스 계속 달리면서? 네네, 1시간 동안 달리면서 예. 진행되는 거라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버스 사진 봤거든요. 바깥도 보고 안에 사진도 봤는데 정말 네네. 탐나는 게 외관은 고속버스 모양인데 그 네. 안을 보니까 의자가 앞을 보고 다닥다닥 있는 게 아니라 창을 바라보고 있어요. 넓은 창을 바라보고. 네네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의자 사이 공간도 굉장히 넓고 바깥에 네. 대구의 시내 전경을 보면서 김광석 씨 노래를 들으면서 DJ의 아름다운 멘트도 들으면서 한 시간을 달리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목적지는 어딥니까, 목적지? 예, 목적지는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는 김광석 길을 향해서 달리는 버스인데 이 버스 안에서 또 신청곡도 받고 김광석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네. 음악도 들으면서 예. 풍경은 또 어떻게 보면 대구의 풍경은 또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네요. 그러네요. 예. 정말 타보고 싶은데 이거 매일 운행하세요? 6월 17일까지 예. 매주 금요일, 토요일 각 한 차례만 운행이 됩니다. 6월 17일? 네네. 얼마 안 남았네요. 그렇죠. 이거 가려면 부지런히 가야 되는 상황? 그 아무나 탈 수 있는 겁니까? 무료로? 네, 아무나 무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예. 신청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예, 예. 16분만 일주일에 한 두 차례만 예.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신청한 분들 중에 선착순이 아니라 뭐 이렇게 뽑으세요? 네, 이제 사연을 들어보고 예. 사연에 좀 맞는 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예, 예. 선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. 사연이라 하면 그럼 김광석 씨나 뭐 대구와 얽힌 이런 사연. 네네네. 아, 제가 그 사연 몇 개를 쭉 좀 받아봤어요. 네네. 받아봤는데 그 김광석 씨 광팬인 남편을 위해서 이게 아마 부인이 사연을 쓰신 것 같아요. 신청을 하고. 네네. 그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. 아, 제 1회차 손님이신 것 같습니다. 예예. 첫 번째 운행할 때. 하신 분인데 예. 김광석 씨 간팬인 남편과 함께 하고 싶어 신청합니다. 저 또한 고등학교 2학년 때 김광석 씨랑 함께 무대에 선 일이 있는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. 두리공원 야외 무대에서 대구 포크 페스티벌 김광석 다시 부르기를 매년 참석하면서 팬으로서 늘 아쉽고 가슴 뭉클하고 그리웠는데 좋은 계기로 생겨서 반갑고 기뻐서 소식을 접하자마자 신청합니다라고 예. 사연 보내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. 아, 그래요. 김광석 씨 노래 들으면서 우리 부부의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. 이렇게 예쁜 네네. 사연들. 뭐 이런 거 매일 사연 소개하시고 김광석 씨 노래 매일 들으시고 하면은 이청한 DJ님은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겠는데요. 아우, 늘 행복하죠. 네. 그래. 이 가족들이 많이 타면은 아주 어린아이들도 있겠어요?
네, 8살. 현재까지는 8살이 제일 어린 나이로 탑승자였고요. 최연소 탑승자였고. 예. 아, 8살이 김광석 씨 노래 무슨 어느 노부부의 일기 뭐, 저, 뭐,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이런 거 들으면은 뭐 감흥이 있어요? 대부분은 없습니다. 지금 그렇게 신나하거나 그러진 않는데, 어른들이 이렇게 박수치고 하는 모습 보면은 예. 의아해하시는 하는 모습도 있고, 너무 조용한 노래 나오면 자기가 뻘쭘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졸기도 하고. 이렇게 옆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가족들의 그 추억, 그 느낌만은 아이들이 가지고 갈 거예요. 그쵸? 네네, 그래요. 그렇습니다. 그나저나, 이창원 DJ는 어떻게 김광석 버스 DJ가 되신 거예요? 저는 김광석 씨 콘서트를 꼭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는 한 사람입니다. 대학교를 들어가면 예. 김광석 씨 공연을 좀 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, 예.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비보를 접해서요. 결국은 못 보셨어요. 네네, 못 보고 있다가 약 20년이 지났는데, 운명처럼 제안이 들어와서 원래는 하게 뭐 하시던 됐습니다. 분? 원래는. DJ를 했죠, 했었습니다. 아, DJ를 하시던 분이세요. 네네. 그러시군요, 그러시군요. 어쩐지, 예. 오늘 우리 그, 저, 한 곡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한번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, 어떤 곡 네네. 추천해 주시겠어요? 저희 버스에서 예. 좀 박수 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, 따라 부를 수도 있고, 그런 노래들이 몇곡 있는데요. 예. 일어나나, 아이 노래인데, 아. 이두곡 중에서 한 곡을 좀 골라주시겠습니까? 제가 좋습니다. 네네. 저는 그두곡 중에 나의 노래 신청합니다. 이창원 DJ님. 그렇습니까? 저희가 노래 깔아드릴게요. 노래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면서 인사 나누죠. 자. 네. 더 플레이버스 안녕하실 테죠. 제가 김광석입니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. 많이들 놀러 오셔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창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무것도 가